실곡의 많은 실거주자분들이 기다리신 그 단지가 드디어 분양합니다. 화성 파크드림 구수산공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입지죠.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움이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화성 파크드림 구수산공원 살펴보시죠. 대우경북 아파트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 특강이 오는 8월 21일 진행됩니다. 비규제 지역이 된 대구, 이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내 집 마련에 임해야 할까요?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파크드림 구수산공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090번지 1원에 520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특별공급은 8월 5일, 1순위는 8월 8일, 2순위는 8월 9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6일 되겠습니다. 화성에서 평면도 공개가 늦어서 영상 업로드도 늦어졌습니다. 평면은 다음과 같이 공급됩니다. 84ABCD 그리고 101이고요. 분양가는 5억 초중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입주 예정월은 2025년 2월입니다. 시공사는 화성 개발입니다. 7곡의 많은 실거주자분들이 기다리신 그 단지입니다. 그럼 입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역사적으로 7곡의 근본은 삼지구입니다. 삼지구가 아닌 팔거천 서쪽으로 구수산공원에 지어지게 되는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은 7곡의 귀한 찐 신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천초등학교가 코앞에 있고 동천역도 가깝고 팔거천의 산책도 가능합니다. 또 구수산공원이 조성되면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7곡의 중앙대로도 상당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죠.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은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입니다.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70%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30%는 주거 상업시설로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구 최초 사업입니다. 화성이 아주 멋지게 구성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만약 구수산이 삼지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 약간 벗어나 있는 것이 쾌적함을 더해주려나 싶기도 해요. 구수산 화성에서 상권을 이용하기에는 살짝 모자라겠지만 공세권 강세권으로 힐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삼지구가 아주 먼 것도 아니고요. 팔거천을 건너야 하지만 10분 정도는 산책삼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고작 이 정도 거리에 대천초등학교, 동천역, 팔거천, 구수산도서관, 기와집 보쌈이 모두 있습니다. 고기도 김치도 맛있는 기와집 보쌈, 여러분 임장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이만하면 7곡 내에서의 입지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언제나 그렇듯 분양가겠죠. 이어서 단지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동천역에서 올라오는 방향이고요. 전반적인 단지 배치는 남동과 남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남서로의 배치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기에도 구수산공원이 보이는 남서가 선호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보통 대형 평면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면 단지 배치에서 어디가 우위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101평면이 101동, 103동, 107동으로 들어갔네요. 이건 아마 구수산공원의 조망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려 하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라인은 107동의 3호 라인이 되겠고요. 나머지 103동, 101동, 107동의 1호 라인은 한양의 조망이 나오거나 자기 단지의 뒤통수가 보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107동의 3호 라인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단지 배치에서는 101보다 84A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05동과 106동의 3, 4호 라인은 조금 탐이 나네요. 일석이조로 내부의 조경도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03동도 마찬가지죠. 동쪽으로 위치해 있는 한양공작이 15층입니다. 구수산 화성파크드림이 19층이니까 남동으로의 조망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다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조금 독특한 점이 타워형 배치가 요렇게 이제 날개 중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이제 가세에 들어갔죠. 가장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것도 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성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 높은 층은 19층과 20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X 쳐져 있는 곳은 필로티라는 뜻인데 필로티의 세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희소성이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듯하게 잘 짓네요. 이어서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 A, B, C, D 그리고 101평면을 공급합니다. 먼저 84A부터 볼게요. 227세대 공급합니다. 84A는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거기에 방이 1개 추가된 방 4개 구조의 4베이 판상형. 역시 방 4개는 사랑이죠. 세대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납보다 방 4개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 4개가 필요 없으시다면 아래와 같이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멀티룸형이 저는 좀 좋다 생각이 들어요. 선택하지 않으셔도 공간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독특한 점이 안방, 욕실과 드레스룸의 문이 따로 나있다는 점이고요. 최근에 요런 배치를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잘 뽑았다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84B입니다. 77세대에 공급하고요. 84B는 타워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타워형의 특징답게 이 안방과 거실이 넓습니다. 침실 2의 공간도 꽤 넓어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어요.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주방을 타워형에서 D자로 배치했다는 점이 좋고요. 그리고 이 발코니 문이 거실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대개 타워형에서는
이거는 주방을 지나서 들어가는 배치였는데 이런 시도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84C입니다. 총 94세대에 공급하고요. 84B와 다르게 84C는 주방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가 있던 공간이 방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타워형에서 방 한 개가 더 들어간다. 이것도 84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구성을 상당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침실 3에서 드레스룸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납적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실과 안방이 상당히 넓고요. 84B와 84C에서 차이점이 둔다면 안방의 드레스룸 크기를 내주고 이 작은 방과 교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C에서도 유상 옵션으로 수납 강화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84D는 49세대에 공급합니다. 84D는 4베이 판상형입니다. 84A도 4베이 판상형이었는데 84A와 다르게 알파룸이 있던 곳이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로 바뀌게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수납이 조금 더 좋아 하시는 분들은 84A가 아니라 이쪽을 선택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동호수 배치가 84A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어요. 구수산 화성에서 가장 좋은 평면, 제 생각에는 101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총 73세대 공급하고요. 자, 보세요. 이 101의 와이드한 개방감이 84의 것과는 좀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방이다 싶고요. 전반적인 느낌은 84A에서 조금씩 확장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현관이 서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들이 팁 알려드린 적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현관에서 친구가 딱 들어오면 이 안방문을 미리 열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친구가 복도 멀리서부터 이렇게 안방 끝까지 보면서 와, 너희 집 참 넓고 좋다 이렇게 합니다. 101 타입의 경우에는 이 방들의 크기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거실 폭도 84A보다는 당연히 더 넓어지겠죠. 공용 욕실도 위로 완전히 붙으면서 공간감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안방의 욕실과 드레스룸의 문은 따로 되어 있네요. 101의 수납은 요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규제 지역 청약 자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성파크 드림 구수산 공원은 B투기과열지구 B청약과열지역이고요.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의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제한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금지이고요. 최대 3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임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고요.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8호 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8호 제곱 초과는 추첨제 100%가 되겠습니다. 예비 당첨자는 300%를 뽑고요.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60%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LTV, DSR 대출 제한을 적용받고요. 민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도 전자 수입인지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화성파크 드림 구수산 공원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 중도금은 무이자를 줍니다. 전용 84, ABCD 모두 5억 1,400만원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1,500만원으로 공급이 됩니다. 전용 101의 경우에는 6억 6,900만원에 확장비 1,700만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이고요. 잔금 30%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4 당첨 시 계약금 10% 5,140만원, 발코니 계약금 10% 150만원, 발코니 중도금 10% 150만원 해서 5,440만원 필요하시겠고요. 101 당첨 시 7,03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분양가 더하기 확장비 하면은 5억 3천만원 정도네요. 5억대가 주는 느낌과 6억대가 주는 느낌은 사뭇 다르죠. 이 정도면은 부부 합산 소득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만만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집값은 언제나 항상 비쌌답니다. 중도금 무이자라고 하는 거 최근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혜택입니다. 거의 3천만원 정도는 세이브 해주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화성개발. 84 기준으로 옵션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전실 해서 4대 650만원이고요. 거실 간접 조명 100만원, 주방 상부장 스타일업 80만원, 주방 상판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170만원, 인덕션 3구 120만원 해서 합계 1,270만원입니다. 옵션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선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해보는 겁니다. 옵션의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방 상부장 스타일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일랜드 후드 갖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이 기회에 한번 장만하시죠. 넉넉하게 5억 5천 정도 잡고요. 70%가 대출 나오니까 필요한 현금이 1억 6,500 정도 되겠죠. 잔금 때 70%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으로 계산했을 때 현금은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만약 생애 최초로 80% 대출을 받으면 4억 4천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그럼 현금 1억 1,000만원으로 구수산 공원 화성파크 드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금리는 알 수 없지만 LTV 70%로 보고 30년에 이자 5%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206만원 정도의 월 상환액이 나갑니다. 물론 최증식 같은 조건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적은 납입액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금리가 올라서 미래 이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미리 상환 능력이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은 LTV 70% 안 받더라도 3지구에서 갈아타기 수요도 꽤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3지구의 구축을 팔고 신축으로 넘어오는 거죠. 굳이 대구 도심지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7곡의 직주 근접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어서 비교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남 네오빌 아트입니다. 2004년 10월 준공된 구축 아파트인데요. 낮은 호가가 3억 7천, 높은 호가가 4억 6천, 실거래가는 4억 2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영남 네오빌 아트입니다. 구축 라인은 훨씬 더 저렴한 단지가 많습니다. 구축 월세 살면서 3지구의 인프라를 누리는 편이 가장 경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합리적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기에 이왕이면 신축, 이왕이면 정주권의 가치, 그것으로 채울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볼 곳은 한신 더 휴 이스턴 팰리스입니다. 2019년 4월 준공했고요. 현재 8사 기준으로 낮은 호가는 4억 4천, 높은 호가는 7억 2천, 6억 7천, 실거래가는 4억 6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구수산 화성의 주위 인프라가 한신 더 휴 인근의 인프라보다 낫습니다. 한신 더 휴는 대구에 조금 더 가깝고 구수산 화성은 3지구에 조금 더 가깝죠. 직장 위치에 따라서 선호하는 위치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3지구보다 가격은 한신 더 휴가 더 높았습니다. 신축 효과가 분명히 있었겠죠. 다음으로 볼 곳은 도남지구입니다. 실거래가는 3억 8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현재 전세가는 3억 2천에서 3억 3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남지구는 가격적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물론 인프라가 많이 모자랍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권은 채워지겠죠. 비교입지로 도남지구를 보여드릴까 연경지구를 보여드릴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7곡에 가까운 쪽이 도남지구라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립니다. 현재 구수산 화성파크드림의 분양가 수준이면 대구 도심지의 기축단지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단지는 대신 센트럴 자이입니다. 2015년 4월에 준공했고요. 낮은 가격은 5억 2천, 높은 가격은 6억 후반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5억 2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으로 대신동에 진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생활권은 별개지만 구수산 화성파크드림의 가격이 대구 도심권의 기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청약하셔야겠습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D, 84A, 101, 시장 분위기, 84B, 84C, 대구 최초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진행하는 화성파크드림, 상당히 잘 나온 평면구조, 7곡 3지구에서 신축 갈아타기 수요, 살아보면 편할 것 같은 아파트. 현재 대구 시장을 생각해보면 구수산 화성파크드림의 가격이 결코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더 주더라도 내 마음에 딱 들고 더할 나위 없는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RR동호수가 나온다면 희소한 거죠. 물론 선착순으로 미분양을 받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요. 이만한 입지, 이만한 컨디션의 단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장 좀 보태서 여기는 7곡의 정중앙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물론 7곡이 대구의 정중앙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영 못할 정도도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의 RR이 여러분의 것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면이 조금 빨리 공개됐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공개되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제가 만약 7곡 실수요자라면 고민 걱정하느라 밤 새울 듯 하네요. 그래도 여러분 밤잠은 잘 자야 합니다. 잘 자요. 좋은 단지가 나왔는데 잔금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 시기에 분양받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곳이고 또 관심도 그만큼 높으니까요. 7곡을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왕이면 신축 살까?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깊게 많이 고민하고 행동해봅시다. 인생은 깁니다. 방향을 잘 정해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구 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